아미입니다. 오늘은 삼시세떡에서 떡볶이랑 튀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리지널, 매운맛, 순한맛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리지널 중간맛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떡, 어묵, 소스를 한꺼번에 넣고 조리하면 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짧고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스 양이 풍부해서 국물 떡볶이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떡볶이는 한 팩에 420g인데 저는 3팩 뜯었습니다. 그리고 김말이 8개, 꼬마 핫도그 4개, 튀김 만두 4개 이렇게 있고요. 음료수는 쿨피스로 마실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스트.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국물 떡볶이를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맛은 좀 달달한 편이었어요. 달달하고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의 떡볶이의 국물 떡볶이였고요. 오리지널이라서 조금 얼얼할 정도로 살짝 맵습니다. 저는 여기에 치즈를 넣어서 먹으라고 치즈도 보내주셨는데 먹다가 중간부터 치즈를 넣으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치즈 올린다는 걸 깜빡해버렸네요. 이 맛이 진짜 찐 옛날 떡볶이, 추억의 떡볶이, 국물 떡볶이 딱 그 맛입니다. 이게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떡볶이가 냉동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보존기간이 길어요.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한 번씩 꺼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삼시세떡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군밤 되세요. 뿅! Delicious.